단겨울 북녘당의 모습인데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곳이 바로 압록강이 얼어 있는 겁니다. 한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압록강이 얼어서 그 위에 눈이 내리다 보니까 하얗게 하는데 지금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죠. 이곳은 양강도 해산시에서 위연역 사이에 있는 터널입니다. 보면 굉장히 간격이 좁은 곳을 볼 수가 있죠. 뭐한 걸음에 내달려도 갈수 있을 만큼 가까운데 양강 39-11 2구라고 쓰여 있는 버스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해질녘이다 보니까 빨갛게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데 자력갱생이라고 써놓은 아주 큰 구호가 보이고요. 일심단결이라는 구호도 보입니다. 철도 옆으로 지금 길이 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길 옆을 지금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뭐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의 가장 필수품이 또 자전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수품으로 보입니다. 철조망을 높이 쌓아놨고 또그 뒤로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한겨울에 저렇게 걸어서 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 해산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크고 평양에서 해산까지 다니는 기차도 볼 수가 있는데 아 택시가 한대 지나가고 있군요. 일명 북한에서 농구방이라고 불리는 택시 한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저렇게 가로등을 또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역시 똑같은 길인데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쓰여 있는 구호가 보이는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지금 줄을 맞춰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강변 쪽에 모습이 궁금했던지 계속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 뭔가 정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뭐 호통도 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아이들의 눈에는 강 건너의 중국의 모습이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눈치를 보면서도 저렇게 곁눈질로 계속 강 건너에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이들이 단체로 지금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선생님이 막 호통치고 있는 모습도 네, 같이 보이네요. 네,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저 중국의 모습들을 또 많이 볼 텐데 이곳 해산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장백이라는 곳입니다. 뭐 장백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골 마을이지만 그래도 이 해산과 비교해 보면 높은 건물이라든지 밤에 특히 보면 이 가로등 불빛이 굉장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는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그런 중국의 모습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한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구호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계속 택시가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 농구방이라고 불리는 그 승합용 택시가 계속 오가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차가 한대 지나오죠. 똑같은 지역입니다. 아까는 지금 강이 얼어 있어서 거기에 보이지 않았는데 얼음이 녹아서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붉은기라고 쓰여 있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역시 아이들이 지금 그 옆으로 걸어가고 있죠. 마침 저희가 아이들이 지날 때 이곳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 기차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량의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터널이 바로 기차 터널이었죠. 기차 터널 옆으로 이 차량이 지금 같이 오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 속으로 기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역시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은 버스가 또 오고 있죠. 사람들을 빼곡히 태운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는데, 네, 한눈에 봐도 버스가 굉장히 또 낡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트럭인데, 트럭 뒤에 또 사람이 타고 있죠. 화물칸에 타고 있는데, 뭐, 짐을 실었죠. 뭐, 저 짐을 이제 운반하고 있는 그런 트럭의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량강이라고 쓰여 있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 있고요. 이 터널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통량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네, 터널 옆으로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트럭이 한대 지나가고 있는데 짐을 가득 실었네요. 그 뒤로 사람들이 있고 위에는 자전거까지 한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쓰였는데 여성이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북경역의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저게 흔한 모습인데 아 여기에 또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북한 쪽에서도 CCTV를 역시 달아놓은 모습인데 짐을 이고 가는 북녘 여성들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무엇보다 중국 쪽에 감시 TV, CCTV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촬영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